방금 저희들이 같이 외친 구호 속에 우리도 부처님처럼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우리 합창단이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법회 때 음악을 너무 멀리 하는 것 같아요. 의식곡만 부르게 돼요. 의식곡, 좀 딱딱한 의식곡만 부르다 보니까 법회가 부드럽지 못하고 좀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노래 한 곡을 부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래를 우리 해명 부사님께서 한번 노래를 불러주시겠어요? 우리도 부처님 같습니다. 그대로가 빛이라네.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이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저도 가사를 다 못 외워가지고요. 따라서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무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는 이렇게 되어 있죠?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뭡니까? 팔정도의 세 가지네요. 팔정도의 세 가지. 정사유부터 들어가네요. 정사유, 정업, 정업이네요. 그래서 이 노래 속에 방금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가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힐링이 되지 않아요? 그쵸? 이 노래를 눈 감고 들어도 이 노래를 어저께 제가 눈 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정말 힐링이 되는 노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이 한번 불러봤고요. 근데 내가 가사를 못 외워가지고 좀 힘차게 부르지는 못했어요. 네, 오늘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어떤 날이 가장 중요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성불하신 날? 맞습니다. 그럴 것 같죠? 당신의 생애 속에서 당신이 원력을 세우고 오셨잖아요. 붓다가 되어서 만 중생을 구제하리라 라고 원력을 세우고 오셨기 때문에 그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바로 성불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 성도 하신 날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럼 당신의 생애 속에서 성도 하시기 직전에 바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기 전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성도하시기 직전에 뭘 하셨는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날이 많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불법을 배웠고 불교를 배웠는데 왜 그때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때 알았으면 제 인생의 중요한 날, 부처님처럼 좀더 따라해 볼수 있었는데, 그때는 부처님의 생애를 읽었거든요. 불교 성전을 그때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거의 매일 불교 성전을 조금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그때도 이미 거의 외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교훈이 있는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알고 있었지만, 부처님을 따라서 뭘 실천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이 부분을 바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날이 많잖아요. 이런 부처님께 가장 소중한 날은, 중요한 날은 성도하신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중요한 날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출가하신 날 중요하잖아요. 출가하신 날도 중요하고, 첫 설법을 하신 날도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첫 설법을 하시고 나서 전도선언하는 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우르벨라로 가셔서 우르벨라 가섭을 만나는 날, 이것도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하나의 전기가 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2년 만에 부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잖아요. 고향으로 가셔서 아버지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나죠. 어머니, 예, 거의 마하바짜파티 부인, 당신을 길러주신 어머니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출가 전에 아내도 만나고, 아들도 만나잖아요. 이날도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교단이 크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는 날이 부처님께서 고향 방문하신 때거든요. 고향 방문을 하시고 나서 석가족들이 출가를 많이 하면서 교단이 크게 성장을 했고, 그게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가 된 바탕이 되었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보리촌으로 올라가서 어머니 마야 부인에게 설법을 하셨다고 하는 날, 그때 쌍심변에 신통수를 보이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됩니다. 그날도 중요하시고. 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인생에 중요한 날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생이 좀 단순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대체로 파란만장해요. 파란만장한 경우가 많아요. 파란만장하다는 것은 전기가 많다는 거예요. 전환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전환점마다 한 번씩 중요한 날이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바꾼다. 이거 중요한 날이잖아요. 직장에 첫 출근하는 날, 중요한 날이죠. 면접 보는 날도 중요하고, 시험 보는 날도 중요하고, 이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날이 많아요. 이런 중요한 날,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부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법회부에 제가 썼으니까, 천도제에 아이가 맞습니까? 오이가 맞습니까? 아이가? 둘다 맞지는 않는가요? 둘다 맞지는 않는가요? 우리 불교에서 할 때는 천도제가 맞고, 무당들이 할 때는 오히려 어의가 더 맞습니다. 무당들도 아이로 쓰기도 할 거예요. 근데 어의로 쓸 때는 제사라는 뜻이 강해져요. 제사라는 뜻이 강해지고요. 아이로 쓸 때는 목욕 재계할 때 제자입니다. 깨끗이 하고 가지런히 하고 청정히 한다는 의미예요. 또는 여기에는 이제 공양의 의미도 들어있어요. 내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서 공양을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본래 의미에 더 가까운 것은 아이예요. 글자가 다릅니다.
천도 아이 어의를 쓸 때는 제사할 때 우리가 제사를 모십니다 할 때 그 제자고 천도 제는 목욕제기 할 때 그 제자이다. 그래서 제와 제계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실 분들, 49제를 지내실 분들은 필히 해야 될 게 뭐냐? 사실 요즘같이 더운 날은 뭐 하지 말라고 해도 하네요. 네? 바로 목욕제계예요. 내 몸을 청정히 한다는 거예요. 몸만 청정히 하냐? 마음도 청정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지금 우리가 법회 법문 시작하기 전에 입정에 들잖아요. 입정에 드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입정에 들 때 우리가 온갖 잡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깨끗이 한 상태에서 법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목욕 재개입니다. 이게 바로 이 제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이 목욕 재개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셨잖아요. 고행을 하시면서 씻지도 않고 그렇게 계셨어요. 드시는 것도 최소한으로 하고 그야말로 백가죽이 등짝에 달라붙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몸에 때도 엄청 많이 달라붙었겠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직전에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고행하는 거 내 몸에 묻은 때들 이런 것들이 내 수행에 내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아시고는 목욕을 하십니다. 강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셔요. 깨끗하게 목욕을 하시고 나서 옷을 갈아입으셔요. 분소위로 갈아입으십니다. 분소위를 갈아입으셔요. 분소위라는 것은 시체를 덮었던 천입니다. 그 천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그것을 입으시고 그리고는 반얀트리, 반얀나무라고도 하는데 반얀트리 들어보셨어요? 인도 가셨던 분들은 반얀트리 아실 텐데요. 인도 국가의 나무가 반얀트리입니다. 인도 반얀트리 보면은 반얀트리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파리가 굉장히 넓고 이파리 한쪽 면은 우리 연꽃처럼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코팅이 되어 있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시죠? 거기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또르르 굴러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코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얀트리의 특징은 줄기에도 뿌리가 나요. 줄기에서도 뿌리가 나고 뭐 가지에서도 뿌리가 나와요. 뿌리가 나와가지고 뭐 거기서도 뿌리를 또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나무 보셨어요? 그래서 반얀트리는 굉장히 오래 삽니다. 현장스님이 대당서역기에 묘사한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가 뭐냐면 죽지 않는 나무예요. 죽지 않는 나무는 알라바드라는 이제 인도 힌두교의 성지에 거기에 지금도 그 나무가 있습니다. 죽지 않는 나무가. 만약에 죽어버렸다면 죽지 않는 나무가 아니죠. 그래서 죽지 않는 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원이 건립되어 있어요. 왜 죽지 않게 되냐면 계속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줄기에서도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줄기에서 다시 나무가 또 새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무가 여러 나무가 여러 나무로 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얀트리가 아주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인도 가시면은 반얀트리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반얀트리 아래서 부처님께서 쉬셨어요. 쉬었다기보다는 명상을 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목욕을 하시고 깨끗이 옷을 갈아입으신 다음에 거기서 조용히 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반얀트리를 신성시에서 그 나무에 매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처님께서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가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나니 마을, 그냥 또 세나 마을이라고 돼요. 세나 마을에 세난이라는 부유한 장자가 있었는데 그 집안에서 그 나무에 늘 나무에 매년 공양을 올리고 제를 올렸어요. 여기서도 제 목욕 제계하는 그 제네요. 그래서 깨끗한 공양을 올렸다는 뜻이에요. 그 나무에 늘 그렇게 올렸어요.
그 집 딸 이름이 수자타였습니다. 그 수자타가 거기에 나무에 재를 올리기로 합니다. 공양을 올리기로 해요. 그리고는 하녀에게 거기에 한번 갔다 와라 했더니 하녀가 거기에 나무신이 한 분이 나무신이 내려오셔서 명상에 잠겨 계십니다. 하는 거예요. 나무신이 바로 누굽니까? 수행자 시타르타야. 이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나무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금 거기 앉아 계신다니 내가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공양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양을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여러분들 흔히 유미죽을 바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부처님 정기에 보면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수자타 여인이 1,000마리의 젖소에게, 1,000마리의 젖소에게서 젖을 짭니다. 그 젖 우유를 500마리의 다른 젖소에게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부유한 장자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부잣집이었습니다. 다른 500마리에게 먹여요. 그러면 거기 500마리에게 또 젖소를 짤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번에는 250마리의 젖소에게 또 줘요. 그리고 나서 250마리에게 또 젖을 짭니다. 그래서 다른 125마리의 젖소에게 또 우유를 먹입니다. 그리고 125마리의 우유에서 젖을 짜요. 그리고는 64마리의 젖소에게 또 먹여요. 64마리의 젖소에게 짠 젖을 이번에는 32마리에게 짠 젖을 이번에는 16마리에게 짠 젖을 8마리의 젖소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마리의 젖소에서 짠 그야말로 청정한 젖이잖아요. 청정한 우유예요. 그 청정한 우유를 가지고 유무직을 끓입니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끓여요. 뭐 전설에 따르면 이렇게도 나와요. 이런 것은 뭐 전설이니까 너무 뭐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걸 소체에다가 넣고 탁 끓이려고 하니까 불이 저절로 붙었다고 합니다. 천신들이 그때 옆에서 저절로 그냥 불을 붙였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전설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유미죽을 정성스럽게 끓입니다. 그때 천신들이 옆에 와서 지켜봐요. 그래서 이건 부다가 되실 분이 드실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다는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49일 동안을 선정에 들어 계신다. 그러면은 49일 동안 몸이 다른 것을 드시지 않아도 괜찮을 그런 영양소를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신들이 49일분의 영양분을 거기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음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음식이 준비가 되었고요. 거기에 그걸 황금바루에 담아서 수자타 여인이 부처님께 가서 바칩니다. 수행자시여, 이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소서 라고 하면서 그 음식을 정성껏 바쳐요. 그리고 이 황금 바루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가져온 것은 다 이제 바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이제 성스러운 식사를 하십니다. 그걸 49등분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49등분으로 나누어서 천천히 드셨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공양을 안 하셨으니까 사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막 허겁지겁 먹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걸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걸 이 음식을 만드는데 얼마나 큰 정성이 들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하셨어요. 공양을 깨끗이 다 하시고 나서 이제는
가실 때가 됐잖아요. 어디로? 저희가 깨달음을 얻을 장소로 가시기 전에 내란 자라 강으로 갑니다. 가셔서 그때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가 분명히 되었다. 나의 마음, 나의 수행력, 이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라고 생각하시고는 거기에서 이 황금 바로를 꺼냅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이 황금 바로가 여기에 강물에다 띄우면은 이 황금 바로가 밑으로 흘러가지 않고 거꾸로 올라갈 것이다.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뭐냐면은 이건 전설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는 깊은 발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스러운 공양까지 마쳤으니까 반드시 붓다가 되겠습니다. 그 발언, 결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전설 속에는 황금 바로를 띄웁니다. 황금 바로를 띄우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강물은 이쪽으로, 강물은 제3한강교 밑을 그래서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게 거슬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거슬러 쭉 올라가더니 어느 순간 올라가서 밑으로 쏙 빨려 들어갔대요. 빨려 들어가서 어디로 갔느냐? 용궁으로 갔다고 합니다. 용궁으로 가서는 거기서 쨍그랑 소리가 났대요. 왜 쨍그랑 소리가 났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과거 부처님, 이 일곱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급에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세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어떤 그분들의 바로하고 딱 부딪혔대요. 그때 용왕이 뭐라고 했냐? 용왕이 한 말도 재밌습니다. 용왕이, 아니 어제도 부처님이 한 분 탄생하셨는데 오늘 또 탄생하시려는가 보다 라고 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용왕의 달력으로는 하루밖에 안 지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시간이 흐른 건데 새로운 붓다가 오시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용왕의 시간에는 하루밖에 안 되는가 봐요. 어제도 부처님이 오셨는데 탄생하셨는데 오늘도 탄생하시는가 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건 다 전설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황금 바로까지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 보리수 나무 아래로 가셔서 그래서 거기에 풀을 가시고 거기 앉아서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부처님께서 뭘 준비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첫 번째로는 목욕 재계를 하셨네요. 목욕 재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스러운 식사를 하셨어요. 세 번째, 황금 바로를 강물에 띄운 의미는 간절한 발언이 들어있어요. 간절한 발언.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붓다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황금 바로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이걸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아마도 좋은 성적을 거두신 분들, 좋은 성적이라는 게 자기 실력을 훨씬 뛰어넘어서 내가 한 번도 기록하지 못한 것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평소 실력이에요. 평소 내가 연습한 만큼 하면은 그건 아주 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습한 만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연습한 만큼 그대로 되기 위해서 바로 이 행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목욕 재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럼 마음까지를 깨끗이 하려면 명상을 할 필요가 있네요. 명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대부분이 명상을 해요. 양궁 선수들. 사실 양궁 같은 종목, 사격이나 이런 종목은 정신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명상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 거두기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 선정수행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양궁 선수들 중에는 불자가 좀 많대요.
어쨌든 그렇게 몸과 마음을 같이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돼요. 아주 정성스럽게 마련된 식사.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건 안 된 경우도 많잖아요. 안 되더라도 내가 받은 음식 그걸 정성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음식 속에 설사 뭐 간단한 음식일지라도 그 안에는 상당한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한 도시락 하나를 만든다고 내가 직접 따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근데 그걸 속에는 농부의 땀도 들어있고 그걸 만든 조리한 사람들 것도 들어있고 그 도시락 뭐 도시락 그릇을 만든 사람의 노력도 들어있고 잘 생각해 보면 도시락 하나에 온 우주의 은혜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확고한 신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황금바로를 띄운 유미 신념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신념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방에 들어가서 수행을 한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부처님처럼 수행하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나도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신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신념이 약한 사람, 이 신념이 약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제가 쉽게 한번 비유를 들어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중사에 살 때 그 오토바이가 있잖아요. 오토바이 키를 그 오토바이에 보면은 앞에 이 그 수납장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혜영 부사님은 아시죠? 수납장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열쇠를 보관을 많이 했어요. 열쇠를 거기 놓고 한 번은 우리 거기 운전하시는 그사님한테 제가 오토바이 열쇠를 거기다 놔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하고는 이제 그걸 찾아서 누구에게 뭐 전해주라고 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사님이 못 찾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열쇠가 밑에 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사님이 못 찾으신 이유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스님이 여기다 놓고 가신다고 했는데 깜빡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고는 안 보이더래요 이제. 근데 만약에 스님이 절대적으로 여기 놓고 가셨다 하면은 만약에 그 수납장 안에 없으면 혹시 밑에 떨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밑에라도 주위를 둘러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그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없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는 순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포기하는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반드시 성도할 수 있다라는 믿음. 내가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재차 확인한 겁니다. 예? 황금 바로를 놓고 이게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건 전설이고, 사실상 당신의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확인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는 발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성취하겠습니다. 라는 발언, 서원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걸, 이 세 번째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황금 바루로 비유가 되었지만 사실 우리 속에는 올림픽에 간 사람들 어떤 것이 되냐면 내가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 막 금메달이 눈앞에 어른거려요. 금메달을 따게 되면 나에게 어떤 영광이 있을 것이다.
나의 미래가 보이고 나는 내 미래는 앞으로 창창할 것이다. 막 이런 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바둑기사들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둑기사들이 이기기 직전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창호하고 바둑을 둔다. 이창호를 이기기 직전이에요. 거의 이창호를 그렇기 상태까지 몰고 왔어요. 그때 내가 이기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다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수가 안 보인대요. 머리가 이상해져 버려요.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서는 순간 안 됩니다. 그냥 나는 평소 실력대로 하던 대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뭐 금메달을 따니 어쩌니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금 바로는 다시 말하면 욕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도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저도 출가하고 나서 사실은 잘 몰랐는데요. 출가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출가하고 나니까 의외로 출가하고 나서도 우리가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출가하고 나서도 은근히 물건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출가하기 전에 책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다 버렸어요. 다 누구를 줘버리거나 뭐 어떻게 다 없앴어요. 근데 그걸 놔뒀어도 나중에 써먹었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부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황금 바로. 내가 깨달음을 놓고 나서 이 바로로 거식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부처님 그냥 버렸잖아요. 바로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막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머리가 복잡해진 순간 실력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딱 버리고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깨끗이 한다. 진짜 중요한 일 앞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큰 일을 성취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큰 일을 성취한 사람들은 연연해 하지를 않아요. 이전에 내가 이만큼 가졌지 그런 걸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과감하게 단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창인데 올림픽에 임하는 선수들 이런 분들을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들어봤지만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상당히 꽤 있을 거예요. 부처님하고 똑같이 하진 않았겠지만 이런 자세가 뭐 한 50% 정도만 그게 확립이 되어도 충분히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앞으로 살아갈 때 바로 부처님께서 하셨듯이 이 네 가지를 한번 실천해보자. 첫 번째로는 목욕 재개요. 이건 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성스러운 식사. 그러니까 혹시 자녀분들이 뭐 시험을 보러 간다거나 그럴 때 이 식사를 꼭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챙겨주시고 간단하게라도 정성스럽게 마련해서 챙겨 먹게 하는 거. 많은 경우 시험 보게 되면 입맛이 떨어지니까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스러운 식사. 부처님의 생애에 빗대어 본다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념을 확인해야 되고 발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에 발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 소원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려놓음. 내려놓음. 이건 가지고 있는 것도 내려놓아야 되지만 내 마음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만 발휘하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임하게 된다면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중요한 일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늘 제가 시를 한 편씩 읽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두 편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청어휴정 스님 서산대사, 서산대사의 출가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계동에서 오히려 꽃이 지고 청학둥지에 학이 돌아오지 않네. 잘 가거라 홍유교 아래 붉게 흐르는 물아. 그대는 푸른 바다로 나는 산으로 돌아가리. 이제 휘종스님은 지리산에서 출가를 하시게 되거든요. 지리산에서 이제 부용 영관 스님을 만나서 이제 출가를 하시게 돼요. 출가를 하실 때 바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화계동에서 오히려 꽃이 진대요. 화계동은 꽃이 피는 곳이네요. 글자 그대로 꽃 하자에다가 열 개자잖아요. 꽃이 피는 곳인데 꽃이 진대요. 청학 둥지에 학이 돌아오지 않네. 청학이라는 것은 학이잖아요. 그 둥지에 오히려 학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떠날 때가 됐다는 이야기네요. 잘 가거라 홍유교 아래 붉게 흐르는 물아. 홍유교는 불구롱자에다가 흐를 유잖아요. 그곳은 항상 단풍이라든가 꽃이라든가 그런 것이 늘 피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그 부분은 늘 붉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홍유교가 됐습니다. 홍유교 아래 붉게 흐르는 물아. 홍유교는 바로 새속의 모습이네요. 새속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새속의 나의 모습이에요. 홍유교 아래 붉게 흐르는 물, 붉게 흐르는 마음, 다시 말하면 욕심이에요. 새속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은 다 흘러서 어디로 가버려라? 바다로 가라 그러네요. 그대는 푸른 바다로, 나는 산으로 돌아가리. 이렇게 읊으시고는 출가를 하셨어요. 그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산대사도 마찬가지. 서산대사도 이분은 대단한 영재였습니다. 대단한 천재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양 군수가, 이분이 최의신인가 될 거예요. 이름이 최의신의 총명함을 알아보고는 양아들로 삼아서 공부할 수 있게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뛰어난 천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세속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완전한 신동이었는데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이제 이분이 내 몸과 마음을 좀 쉬어줘야 되겠다.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너무 욕심만 부리고 했으니까 이제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내 몸과 마음을 좀 깨끗이 해봐야 되겠다 하고 산천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리산께에서 스승을 만난 거예요. 스승을 만나서 내가 공부해야 될 게 과거만 있는 게 아니구나. 더 진정한 공부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목욕 제기하시고 이 시를 딱 읊으시면서, 이 시를 무슨 뜻은 뭐예요? 몸만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마음을 씻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출가를 하시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 우리들도 출가할 때 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출가한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 2010년도 법정 스님이 입적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출가를 했는데, 그때 대인사로 내려가서 대인사에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이제 아주 이제 나름대로는 깨끗한 몸으로 대인사에 가서, 대인사에 이제 뭐 우리 큰 스님께서 대인사 강주 스님을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강주 스님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도 출가를 하게 되거든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발원을 하고. 그 이전에 제가 가야산도 한번 올라갔어요. 가야산을 올라가서 내가 이곳에서 나름 뭐 큰 공부를 하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고요. 열심히 공부하겠다. 내 정성을 다해서 정진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제 회의사에 들어가서 강주 스님께 예,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서산 대사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하셨다 하는 것을 이 시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열반하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열반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목욕을 하셨습니다. 강에서 목욕을 하셨다는 내용이 열반경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산란나무 아래, 산란나무 두 그루 사이에, 두 그루 사이에 아난에게 이야기해줘요. 거기에, 여기에 가사를 펴서 자리를 마련해 주라. 피곤하구나. 좀 쉬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거기에 누우시잖아요. 그래서 열반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아주 청정한 상태로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고 보국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고 보국사는 제가 생년을 안 써놨네요. 태고 보국사는 생년이 굉장히 쉬워요. 130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1301년 9월 21일 날 태어나셨어요. 이 태고 보국사는 생년, 생, 그리고 마지막 떠나신 날도 정확하게 날짜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태고 보국사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82년 음력 12월 17일 미지를 느끼고 조금 이제 몸이 덜 좋아지시는 걸 느끼고 23일에 문인들 제자들을 불러 앉히고 이르기를 내일 유시에 떠날 것이니 군수를 불러 국사의 인장과 내가 말한 것을 받아 적은 사세장 그냥 편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편지 여러 통을 봉하여 임금께 전달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때가 다가오매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단정히 앉아 임종계 사구를 서라고 조용히 입적하였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중요한 날, 우리가 떠나는 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고승들의 떠나는 모습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목욕을 하고, 목욕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죠. 저희가 가르칠 부분 다 마지막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죠.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라 라고 세 번을 물어봅니다.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왜? 부처님께서 가르치실 것을 다 가르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 예, 빨리 오라면 아빠마대나 쌈빠됐다예요. 뭐 알아듣기 힘드시죠? 아빠마대나 쌈빠됐다. 방일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시고는 떠나시게 됩니다. 자, 태고 보국사의 열반성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목숨 물거품처럼 빈 것이어서 80여 년 세월이 한바탕 꿈이었네. 지금 이 가죽부대 내던지노니 한 바퀴 붉은 애가 서산을 넘어가네.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출가하신 수행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떠나는 것을 연습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할 말 충분히 하고 후학들에게 할 이야기 해주고 그리고 목욕 재개하고 단정히 앉아서, 단정히 꼭 앉을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께서 누우셨는데 꼭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정히 누워도 괜찮고요. 편안한 자세로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에는 임종계를 꼭 이렇게 한문으로 안 해도 돼요. 요즘에는 한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임종계를 읊고 조용히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스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우리 닮기로 했잖아요. 우리도 부처님처럼 노래도 불렀잖아요. 우리도 부처님같이 보현내원으로 보리 이루리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을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날, 그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성도하신 날이 중요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열반하신 날도 굉장히 중요했다.
우리들도 생을 마감하는 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바로 이 네 가지를 해보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욕 재계, 정성스러운 식사, 발원, 내려놓음. 이 네 가지를 우리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열반 같은 이렇게 큰 일 아니어도 우리가 시험을 보기 전에 또 중요한 날 은근히 많잖아요. 시험을 보기 전도 있을 수 있고 뭐 시험까지는 시험이 아닐지라도 오늘 뭐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 거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내 사업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면 그런 날도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를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100%는 아니지라도 만약에 50% 가능성이 있었다 하면은 한 7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송도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네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불이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와반자바라밀.